만나면 좋은 친구 MBC. 평범하지 않다고? 그건 특별한 거 아니야? 나처럼 다르다는 건 특별하다는 거잖아. 이렇게 달고 맛있는데 과일이 아니라고? 아, 행복해. 우와, 뜬다 뜬다. 뜬다 뜬다. 고운데 추가 뜬다. 이제 집에 가도 되나요?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 들에는 벼가 노랗게 있고 사과와 배, 다양한 과일도 익어갑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열매도 있는데요. 보은대추는 과일입니다. 보은대추 맛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충북 보은의 가을은 대추가 주렁주렁 열리는 계절. 평범한 임산부를 뛰어넘어 과일 대접까지 받는 보은의 명물, 대추 만나러 떠나봅니다. 이곳은 송리산과 정이품송의 고장 충북 보은입니다. 찬바람 부는 가을이면 이곳 보은에는 행복이 주렁주렁 열린다는데요. 바로 대추 때문이죠. 와, 대추가 주렁주렁 열렸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나는 농부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행복이 주렁주렁 열린다. 보은의 명물, 보은의 자랑. 대추 농사로 인생 2막을 열어가는 뮤제추 농부를 소개합니다. 공기업에서 한 5, 6년 근무하고 보은의 농산물 중에 대추를 한번 육성해 본다는 그런 그 정책을 피시는 것을 보고 아, 내가 퇴직하고는 대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퇴직 5년 남겨놓고 대추를 심었습니다. 심어서 현재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곳에 오면은 아주 네. 특별한 대추를 만날 수 네, 있다고 네, 해서 네, 왔거든요. 네, 네, 네. 하나 잡숴 보실래요? 어? 지금 바로 주시는 네, 거예요? 네. 와, 일단 아삭아삭하다. 사과 같아요. 예, 보은 대추는 과일이에요. 보은 대추는 과일이다? 그렇습니다. 보은 대추는 당도부터가 남다른 과일 대접 받는 임산물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그 제사상에 쓰고 또 한약재로 좀 쓰고 하는 정도였는데 그때 당시 군수님께서 보은 대추는 과일이다라는 표를 내걸고 과일화하는 그런 기술을 센터에서 연구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일로 대접받는다는 보은 대추 수확해 볼까요? 제가 지금 대추 달력 이렇게 복장을 입고 예, 왔거든요. 예, 바로 예뻐요. 이렇게 따면 될까요?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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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서 요 줄기를 잡으시고 요거를 당기면 안 돼. 이게 당기면 이게 딸려 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요거 손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딸 때 조심해야 될 거는 가시가 대추는 가시가 다 있어요. 가시요? 가시요. 예, 그래서 그 가시를 상당히 조심해서 따셔야지 찔리면 많이 아파요. 본격적인 대추 수확에 나선 수진 리포터. 조심조심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대추를 따는데요. 보은 대추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대요. 농부님, 고운 대추 이렇게 맛 좋은 비결이 있어요? 뭐예요? 아, 저희 비결은 추수가 바로 끝나면 11월 안에 토양 관리를 저는 들어갑니다. 바로 추수와 동시에 들어가는데 특히 무기질 비료, 그러니까 우분이나 계분을 11월, 12월 중에 살포를 하고 토양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뮤제추 농부의 대추 농사 비결은 추수가 끝난 후에 토양 관리. 좋은 땅을 가꾸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데요. 몸에 좋고 맛있는 대추는 좋은 땅에서 나는 법이니까요. 아, 그런데 수진 리포터 또 먹어요. 또 일하는 거 맞나? 먹기만 하는데. 맛있어, 맛있어. 아이고, 왜 그래. 그 비싼 걸 먹고만 있어. 일을 좀 하셔야지. 일하러 오셨으면. 아니,
고운 대추 과일과 콩도 맛있는데 왜 농부님 표정은 안 좋으세요? 올해 추운년이요. 비가 너무 와서 한 20일 이상 비가 오고서 일조량이 부족해가지고 개화하면서 수정돼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일조량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렇게 흉년이 된 거예요. 어떡해. 그럼 이 대추 수상을 자꾸만 잡수면 어떡해야. 대추 농사는 6월부터 7월까지 일조량이 많아야 하는데 올해는 잦은 비 탓에 일조량이 적었습니다. 게다가 이상 고온 현상까지 겹쳐 대추 농사가 어려웠다는데요. 이처럼 지구 온난화와 이상 기온에 대한 대추 농가들의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을 분석해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환상박피 기술 교육이나 환풍 시설 개선 등 이상 기상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황은 좋지 않지만 고운 대추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을 위해 정성껏 수확 작업이 이어집니다. 생대추는 지금이 아니면 맛볼 수 없거든요. 와, 탐스럽네요, 정말. 수확한 대추는 선별장으로 옮겨집니다. 이곳에서 대추를 크기별로 선별해 포장 작업을 합니다. 부모님, 예. 제 뒤로 이 박스 채로 대추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 예, 예, 예. 이 보은에 대추 농사 지으신 분들 예. 다 여기로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고 이제 이 개개 저 철 한 500여 농가가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50% 정도는 자기가 이미 확보한 고객이 있어요. 고객한테 보내고 그 중에 이제 못 파는 부분은 산림조합이나 대추연합회나 축제장이나 이렇게 해서 농가들 대추를 이제 소비를 해주는 거지. 보은은 대추의 고장답게 매년 대추를 주제로 한 축제를 열고 있는데요. 많은 관광객이 보은 대추 축제장을 찾아 보은의 명물, 보은의 자랑, 대추의 매력에 푹 빠진답니다. 류재춘 농부는 대추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기도 한데요. 회장님으로서 보은 대추를 명품화하고 또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날은 아주 특별한 심사를 하고 있다네요. 보은 대추왕을 선발하는 과정인데요. 과원 심사하러 왔습니다. 예, 과원 대추밭 심사. 대추왕을 뽑는 그 기준이 있어요? 아, 기준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토양관리소부터 시작해서 면적, 또 뭐 선별장 유무, 또 영농일지 작성 유무. 그 기준 안에 맛있고 달고 당연하죠. 크고. 당도는 기본이고 당도는 크기도 기본이고. 보은은 대추의 진심, 대추를 연구하는 연구소도 있어요. 대추 연구소에서는 이제 대추에 대해서 고품질 재배라든지 아니면 안정적인 재배 기술 개발, 그리고 대추 신품종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추에 대한 그 주요 병해충 방제 기술 개발과 그리고 대추 소비 확산을 위한 가공품 개발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토양과 품종 연구 등 명품 대추를 위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보은이 대추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는 곳인데요. 다양한 대추 가공품 연구도 하고 있다네요. 보은 지역이 대추 생대추를 생산하는 그 주산 지역인데 아직까지 그 대추를 이용한 이제 어떤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 개발을 위해서 대추를 첨가한 이제 대추 화장품, 미스트라든지 대추 비누, 대추 이제 바디워시, 대추 샴푸바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대추 호두빵이라든지 생대추를 이용한 생대추 초콜릿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나는 농부는 충북 보은에서 맛 좋은 대추를 재배하는 유재철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보은 대추 너는 과일이로구나. 대추는 임산물, 그러나 보은 대추는 과일입니다. 보은에는 대추에 진심인 사람들이 많아서 과일처럼 맛있는 대추가 주렁주렁 열리는데요. 지금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보은 생대추. 여러분, 그 특별한 대추의 맛에 빠져보세요.
한 마리의 월척을 낳기 위해 오늘도 그가 떴습니다. 뽀글이 최기종의 목표물은? 아, 월척이다! 월척! 뻥입니다. 죄송합니다. 장난감이에요. 장난감이. 아니 무슨 벼들 사이에 이런 고기가 있겠어요. 근데 저 낚시 잘하거든요. 우리 감독님 뭐 원하시는 행렬이 있으면 다 잡아드릴게요. 바다새우 잡아주세요. 바다새우요? 아, 여기서? 산에서? 산에서 바다새우를? 이 양반이 진짜. 수산물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즘 바다새우를 내륙에서 낚는다는 기막힌 일이 진짜로 벌어지고야 말았으니 새우를 잡으러 경북 의성으로 가보세요. 달려간 곳은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이 넓은 첩첩산 중에서 새우를 찾으라니 이건 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가 따로 없대 정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니 예. 여기가 지금 휴대하고서 안에 수족관 같은데 예. 여기 진짜 바다 새우가 있다는 말인가요? 네. 우와 진짜 새우가 있습니다. 바다 새우가 산에 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물을 전기산화라는 공법으로 처리를 해서 오염물질 다 제거한 다음 다시 새우에게 공급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오,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태풍, 기후변화 여기에 너무 많은 이제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안전하게 새우를 키울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성역에서 안전하게 기후나 온도에 일정하게 새우를 양식을 하고 있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바다 새우! 산에서 만났습니다. 진짜 산에 바다새우 있네요. 내륙의 환경을 이용해 수산물을 키우는 이런 방식을 내수면 어업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새우 양식은 기술 노하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 그렇다면 산에서 키운 바다새우는 얼마나 안전할까요? 아니 근데 예. 여기 호수에 끼어 있는 이거 이게 뭐예요? 보시는 요게 이제 바다에서 자라는 이제 이끼입니다. 이끼? 예, 주변에 보시는 것처럼 푸른색 이끼, 파래 종류가 자란다는 것은 무항생제,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새우가 자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친환경적이고 그 노케미칼의 이제 사료를 쓰는 거죠. 야, 이게 그 증거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네요. 드디어 복장 갖췄습니다. 제가 요 뜰 채로 새우 다 잡아버리겠습니다. 아니 최기정 씨, 네. 물속에 들어갈 거면서 물을 또 갈아입어야 되고 복장! 새우도 이걸로 잡아야죠. 오! 뜰채까지요? 그럼요. 아 새우 이걸로 잡아서 두 마리 먹게요? 아니 그렇죠. 많이 잡으면 많이 맛보여주는 거예요? 아 오늘 많이 잡는 대로 다 줄게요. 우와! 산에서 맛보는 맛있고 건강한 바다새우 많이 많이 잡아서 맛있게 맛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볼까요? 그럴까요? 갑시다! 잠깐만요, 저 옷 안 입었어요, 저! 표정은 거의 맨손으로 때려잡을 기세인데 어째 자세가 요상타 요상해. 하지만 결과는 놀랄 노자 물반 새우 반이라고요. 진짜 건강한데요. 얼마나 크지 한번 봐야겠어요, 한 마리. 와! 우와! 힘이 세, 힘이 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반갑세요. 행복하세요. 나 지금 떨고 있네. 숙련된 베테랑의 시범도 있었겠다. 뽀글이 최기정 과감히 반도를 들었습니다. 과연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야, 이 건강한 바다새우 보세요. 오, 산에서 자라는 건강한 바다새우. 요거 잡는 손맛도 있습니다. 손맛만 있느냐? 맛도 그렇게 좋다고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고. 어떻게 먹어도 맛있죠? 정말 맛있죠. 자, 이제 여러분 새우 드세요. 긴 말 필요 없이 즉석에서 맛보는 새우구이 나갑니다. 이 빛깔 보이시나요? 군침이 싹 도는 비주얼. 여기에 새우 회와 새우 튀김까지. 산에서 자라는 바다새우. 과연 그 푸른 바다, 넓은 바다에서 뛰어놀면서 자랐던 그 바다새우의 맛이 오롯이 온전히 살아있을지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누가, 어떻게? 제가 입으로 맛보고요. 이야, 새우. 이야, 왕새우 소금구이.
고소해요. 살짝 더 탱글탱글한 게, 야, 소금 위에서 구워서 그런지 간도 딱 맞는 것 같은데요. 하나 더 드셔보세요. 하나 더요? 나 여기 이번에 또다. 오케이. 소고추장을 딱 살짝 딱 찍으니까 또 맛이 아주 환상적입니다. 아 최고. 오동통하니 달큰한 새우맛이 그의 먹부름을 깨우고야 말았으니. 이건 무화지경 아니고 무화새우라고 해야겠네요. 듣자 하니까 제 입맛을 사로잡은, 아니 제 입맛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요 새우가 해외 진출까지 한다고요. 이중 내륙 국가라 그러죠. 바닷물을 만날 수 없는 국민들에게 신선한 해산물을 풍족하게 공급을 해서 저희들이 기술을 갖고 있는 K기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 기술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게 저희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K수산물이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 새우 맛있게 드세요. 바다새우는 바다에만 있어야 한다는 편견을 깨면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가 옵니다. 이제 새우는 내륙새우로 드세요. 새우! 새우라고! 새우라고! 새우라니까! 새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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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시원을 만나는 경주의 명품 축제 신라문화제가 열렸습니다. 거리에서 즐기는 예술부터 신라의 역사를 담은 불꽃 퍼포먼스, 그리고 도심 속 낭만 가득한 야시장까지. 처음 보는 광경인 것 같아요. 경주 와서. 경주 와서 아빠랑 좋은 추억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신라문화제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을 감성과 예술의 낭만이 더해진 신라문화제로 초대합니다. 가을이 찾아온 경주 봉황대. 제50회 신라문화제의 다양한 행사가 이곳에서 펼쳐질 예정인데요. 행사장 풍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화사한 꽃장식이 반기는 봉황대에는 경주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플리마켓부터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텐트존까지 감성과 힐링을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또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까지 마련된 걸 보니 남녀노소 누구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신라문화제는 어떤 의미와 주제로 꾸려졌을까요? 예, 신라문화제는 196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신라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주는 대한민국 성씨의 고향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약 40%가 신라계 성씨입니다. 그리고 본이라고 하죠. 본향의 3분의 1이 이 경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뿌리인 경주에서 신라의 문화 전통을 한번 되살려보자 이런 취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축제를 즐겨볼까요? 봉황대앞 도로가 시민들의 스케치북으로 변신. 시민들만의 거리 예술 무대가 됐는데요. 어린이 예술가도 이렇게 탄생하는 거겠죠? 저마다 걸음을 멈추고 추억을 남기는 중. 이 커플은 뭘 새겼을까요? 저희 이름하고 오늘 날짜 적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1년이어가지고요. 네, 1주년이라서 놀러 왔어요. 자주 왔는데 이런 행사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고요. 좀 새롭기도 하고 재밌어요. 네, 같이 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인 것 같아요. 경주 와서.
그만해. 이번에는 수학 여행의 추억인가요? 나 사진 찍어줘. 내 이름 나오게. 야, 내 이름 잘렸다고. 아니야. 수학 여행 컨셉으로 여행 온 친구들이군요. 보기 좋은데요? 저희요, 나주에서 왔어요. 나주? 네. 여고생들이세요? 아, 아니요. 네, 나이 먹은 여고생이에요. 마음은 여고생의 추억을 남기려고 왔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축제하는지 모르고 왔거든요. 근데 너무 좋으네요. 밤에 또 올 거예요. 이번에는 전문 예술가들이 펼치는 거리 공연을 감상해볼까요? 신라문화재 실크로드 페스타를 통해 서커스와 마임, 연주부터 마술까지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는데요. 그 현장 우리도 잠시 느껴봐야죠. 우주 비행사 되기 대작전이 펼쳐집니다. 평소 쉽게 볼 수 없는 공연이라 관객들의 반응도 뜨겁네요. 큰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아주 질 좋은 공연들이 많아서 만족하고 갑니다. 아, 그냥 너무 잘한다고 혹시나 다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평소 와서 아빠랑 좋은 추억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하면서 더 마음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신기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모습들을 직접적으로 느끼면은 저도 공연하면서도 되게 신이 나고 사실 불과 뭐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뭐 관객분들이 바로 옆에서 이제 숨소리, 웃음소리 그런 거 다 들으면서 공연을 하면은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야, 이거 봐, 이거 아저씨, 아저씨 다리야. 아야, 아야, 아저씨 다리야. 아야, 이거. 요거 신기합니다. 아버님, 지금 우산이 한 개죠? 조금 있으면 우산이 세 개, 네 개처럼 보입니다. 우산 끝에 잘 보셔야 된다, 아버님. 아버님 준비하시고요. 아버님 지금인데 가보세요. 세 개, 네 개, 이거. 이거 안 신기합니까, 아버님? 시작부터 웃음 팡팡 터뜨리는 이 공연은 경상도 비눗방울. 진한 경상도 사투리와 비눗방울을 통해 웃음과 희망을 전하는 퍼포먼스인데요. 우리도 함께 즐겨보자고요. 비눗방울이 퐁퐁 터질 때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웃음이 퐁퐁. 비눗방울은 우리를 동심으로 데려가는 마법 같은 거였네요.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재미있었어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공항대에 있습니다. 저도 경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에 이런 축제가 거리에서 하는 예술인들이 모여서 하는 축제가 많이 없는데 이런 축제가 정말 좀 많아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런 거를 많이 바라고 있고 앞으로 좀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여유롭게 그렇게 축제를 즐기시고 경주에 대해서 경상북도에 대해서 많이 좀 즐거운 추억을 갖고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신라문화재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월정교 특설 무대로 가보겠습니다. 신라문화재 주제 공연인 화백제전이 펼쳐지는 곳인데요. 신라 고추대의 연주를 시작으로 신라 화백회의를 재현해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천년 고도 경주 만세! 더 큰 경주 만세! 신라는 대한민국의 시간적 고향이고 경주는 대한민국의 공간적 고향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찾아오십시오. 축제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도시의 야경을 가득 품고 낭만 야시장이 펼쳐졌습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에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즐거운데요. 다양하고 맛있는 먹거리 덕에 경주의 달밤이 더 행복해집니다. 보기만 해도 달달하다. 밝고 좋고요. 요새 뭐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내수경제가 좀 활발해졌으면 좋겠어요.
약간 평소에 여기 올 때도 생각했던 게 뭐 대릉원이랑 첨성대 이런 거 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되게 재밌는 공연들도 많고 이래서 시간을 이제 밤까지 되게 알차게 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을에 만나는 경주의 문화예술축제 제50회 신라문화제는 끝이 났지만 내년에도 경주의 감성과 낭만을 듬뿍 담아 기다릴게요. 우리 경주에서 만나요. 과일과 설탕, 소금, 기름값까지 안 오른 것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잔인한 고물가 시대. 장보러 나가면 한숨만 나오는 팍팍한 현실 속에서 들려온 가뭄의 단비 같은 반가운 소리. 가전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40% 정도 저렴하고 가구는 한 30에서 80% 저렴합니다. 새 제품 기준으로 80% 정도 쌉니다. 싼 게 비지떡? 아닙니다. 저렴하고 품질도 좋은 이 찾을수록 재미난 보물을 찾아 나선 현명한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올 때마다 보물 찾기 하는 기분이 들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만족합니다. 천정부지 고물가에 시달려 홀쭉해진 당신의 지갑을 위한 슬기로운 소비생활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위해 찾아간 경북 경산의 한 매장. 일단 통 큰 규모에 한번 놀라고 수많은 상품에 또 한번 놀라는데요. 저희 매장은 가전과 가구를 동시에 팔고 있는 매장으로서 반품 상품, 이열 상품, 재고 상품을 상품화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 제품 종류는 한 거의 만여 가지 정도 될 정도로 다양하게 구비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팔고 있는 매장입니다. 세탁기, 냉장고 같은 대형 가전부터 소형 가전과 가구, 소파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 이곳. 대부분이 단순 반품이나 전시 상품이라 새 상품인데도 크게는 시중가보다 40에서 80%까지 저렴한 가격에 아름아름 소비자들이 찾아오고 있답니다. 백화점 제품하고 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가격이 차요? 아, 요건 리퍼브로 들어온 제품인데 백화점에 한번 전시해서 사용했던 거를 다시 리프로 들어온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인터넷 할인가보다 더 훨씬 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A에서는 어떻게? 아, A에서는 각 업체별로 다 가능하고요. 저희 또 AS팀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A에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리퍼브 제품이라도 일단 정식 발매된 제품들이기에 일정 기간 애프터 서비스까지 제공. 덕분에 손님들은 가격과 품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예, 뭐 장사인데 조금은 남겠죠, 그죠? 근데 이제 방법은 유통 단계 축소와 대량 매입, 뭐 그게 제일 기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형 창고형 매장인 만큼 매일 수많은 제품들이 입고되는데요. 오늘 마침 새로운 제품들이 들어와 물건 정리와 품질 체크가 한창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제품들은 한번 개봉도 하지 않은 새 제품들입니다. 저희들은 최근 1, 2년 된 재고 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품들의 상태가 제일 중요하니까 내용물의 상태, 뭐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박스의 상태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검수한 제품들은 새 주인을 기다리며 매장의 제자리를 찾아가고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도 깐깐한 눈으로 제품들을 살펴봅니다. 집에 쓰던 침대가 너무 낡아서 침대를 한번 바꾸려고 왔고요. 뭐 리퍼브 매장이라면서 좀 흠집 좀 있거나 뭐 좀 모델이 좀 뒤처지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뭐 제품도 좋고 가구 비롯해가지고 가전 뭐 여러 가지가 있네 보니까 그래서 가격도 뭐 상당히 저렴한 것 같고
보통 리퍼브 매장하면 철진한 2월 제품이 많지 않을까 하는 편견. 특히 가구나 소파 같은 디자인 유행이 있는 제품들은 더욱 그런데요. 하지만 여기서는 최근 생산된 올해 신상도 일부 만나볼 수 있답니다.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유행을 좀 타는 상품인데 그 저희 매장에 들어오는 제품들이 단순 반품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잘만 고르시면 최근 유행하고 있는 상품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득템할 수 있는 제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렴하고 좋은 물건을 원하는 건 소비자들의 당연한 심리. 이렇게 리퍼브 제품에 대한 편견만 버린다면 언제든 기분 좋은 득템이 가능합니다. 소파 구입했는데 이제 가격이 저렴해서 이제 흠집이나 이런 물건에 하자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직접 눈으로 보니까 흠집이나 이런 것도 눈에 전혀 보이지 않고 새 상품이라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요즘 고물가 시대에 제품 자체가 워낙 비싼데 50% 할인된 가격으로 좋은 제품, 마음에 드는 제품을 구매하게 돼서 엄청 기분이 좋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지갑을 닫는 것이 옷이나 신발 등의 소비라지만 이럴수록 똑똑한 소비가 필요한 법. 이번에 찾아간 곳은 동성로에 있는 한 의류 매장입니다. 네, 저희 매장은 국내, 일본, 미국 빈티지 의류가 약 2천 점 정도 구비되어 있는 가게입니다. 의류, 신발, 가방 등 종류도 디자인도 다양한 빈티지 제품들. 보는 재미도 쏠쏠하지만 그래도 가장 궁금한 건 역시 가격인데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새 제품의 기준 한 10분의 1로 측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트 스티커 기준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9,000원, 25,000원 사이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만한 유명 브랜드부터 보기 드문 특이한 디자인까지 마니아들의 가슴이 웅장해지는 다양한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어때? 진짜 이 그냥 너가 입은 뷰티가 그냥 날 것 같아. 진짜? 응. 그쵸? 뭐 색깔도 난 딱이야. 흘러가산해 아주. 올 때마다 보물찾기 하는 기분이 들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독특한 옷들 중에서 찾다 보면은 진짜 보물 같은 옷이 나올 때가 있고 그럴 때 기뻐요. 아무래도 지금 구하지 못하는 옷도 있는 경우도 많고 개성 있게 제가 원하는 대로 옷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되게 매력인 것 같아요. 예전 구제 매장 하면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인 창고를 떠올리지만 이젠 달라졌습니다. 중고지만 물건마다 가격표도 있고 깔끔하게 진열된 옷들이며 탈의 공간까지 손님들을 생각한 배려가 돋보이는데요. 디자인을 가장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요즘 원하는 핏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장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브랜드, 그 다음엔 하자 이런 순으로 저희가 체크를 하는데 중고 의류다 보니까 이제 오염 같은 경우가 심하다 보니까 이런 오염 부분을 저희가 특수 세탁을 통해 가지고 세탁을 한 후 고객님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오팔로 왔어요. 아 네. 한번 봐드릴게요. 이거는 뭐 3,000원이야. 또 메이플가 상품이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오늘 25,000원 받았어요. 제가 집에 괜찮은 옷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작아져서 버리기는 아깝고 근데 여기 사장님이 매입도 해주시니까 용돈도 벌고 너무 좋아요. 제가 매장 내 판매 가능한 의류들은 판매가의 30% 정도를 측정하여 가지고 매입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구멍, 하자, 매장 내 판매 불가 상품들은 저희가 키로당 300원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다양한 옷들을 쉽게 구할 수 있어가지고 또 다른 손님들한테 또 판매가 가능하니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 옷 한 벌 살 수 있을 돈으로 한 세네 벌 정도 살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비싸고 원한다고 다 살 수 없으니까 오늘 또 가격도 싸고 이쁜 옷을 발견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싼 가격에 개성 있는 옷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물가가 오를수록
무조건 아끼기보단 현명한 소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 가성비는 기본, 쓰던 물건도 다시 보는 날뜰한 소비 생활로 실속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여수 바다를 누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통발 문어잡이를 시작한 지 이제 1년 차 새내기 어부 임일수 씨입니다. 어부인 아버지를 둔 그는 바닷일을 하지 않겠다 결심했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바다로 향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아빠로서, 어부로서 슈퍼맨이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일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늦은 오후 여수 신월항에서 일수 씨가 출항을 서두릅니다. 다친 아이를 돌보다 한 달 만에 나가는 바다랍니다. 여수의 가을은 문어가 한창, 그래서 마음이 더 급한 일수 씨인데요. 저는 배를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미래에는 고기를 잡을 사람이 없으니까 나한테 비전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쉽지만은 않았던 모태솔의 생활을 정리하고 일수 씨가 조업을 시작한 건 1년 전. 처음엔 반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굳은 의지에 아버지는 45년간 몸으로 터득한 기술과 노하우를 손수 가르쳤는데요. 그 덕분일까요? 이제는 조금 바다에 대해 알 것도 같답니다. 시간 통해서 30 정도 나가는데 백야도 가기 전이거든요. 이쪽에 풀 양식장이만 해요. 그 풀 양식장 주위로 이제 생태계가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쪽에도 이제 문어가 많이 살고 있죠. 이곳이 오늘 일수 씨가 조업할 곳인데요. 한 달 전 바다에 넣어둔 천여 개의 통발을 올리는 작업. 바닷일이 고되긴 해도 손맛 묵직하게 문어가 잡힐 때면 제법 살맛 난다는 일수 씨. 오, 문어 있네. 문어 있어. 여수는 전국 문어 생산의 30%를 차지하는데요. 양질의 문어가 여수에서 잡히는 이유가 다 있답니다. 문어가 좋아하는 수온은 15도에서 25도 사이. 가을의 여수 앞바다가 딱 그 온도입니다. 작지만 단단한 모양의 참문어는 우리나라 전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데요. 특히 돌밭에서 산다고 해서 돌문어라고도 불린답니다. 서해안은 뻘밭이잖아요. 동해안은 모래밭이고 문어가 서식하기는 돌밭이 좋아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다른 서해안이나 동해안은 돌밭이 없지 않나요? 통발에서 문어를 꺼내고 나면 바로 해줘야 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다음 조업을 위해 통발에 다시 미끼를 넣는 겁니다. 그가 돌문어를 낚기 위해 사용하는 미끼는 바로 고등어인데요. 강한 향이 문어를 유혹한다죠. 통발에 묻은 불순물까지 정리해주면 바다로 출격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문어가 게를 좋아해요, 게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고등어를 넣어놓으면 게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문어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게가 들어와야 될 시간. 그거 이제 냄새 맡고도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좀 한 번 어장 뺐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마릿수가 채워져야지 저도 수익이 나니까 며칠 한 3일 정도 그냥 담가 놔뒀다가 이제 어장을 빼죠. 항구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작업이 남았습니다. 통발을 다시 바다에 투망하는 일인데요. 이 통발은 3일 후에 다시 건져집니다. 고된 바닷일을 하다 보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유독 하게 된다는 일수 씨인데요. 많이 이해하죠. 아버지 마음을 많이 좀 알게 됐죠. 이제 막 어렸을 때는 서운한 부분만 많았었는데 아기도 낳고
또 저도 이제 배하면서 자식 먹여 살리려고 자식 키우다 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많이 아버지 마음을 많이 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버지한테 배하면 저는 세 발에 피죠. 그만큼 고생한 거 제가 아니까. 치열해야 했던 아버지의 삶을 좀 더 이해하게 된 오늘입니다. 해가 다 내려앉고서야 다시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일수 씨가 오늘 잡은 문어의 양은 30여 마리. 오늘 잡은 문어는 새벽 경매 후에 전국으로 팔려나간다는데요. 경매가 이루어지기 전 문어를 신선하게 보관해놓기 위해 여수 중앙선어시장을 찾았습니다. 여수 인근 바다에서 잡아온 수산물이 다 모여든다는 이곳은 일수 씨의 또 다른 일터이기도 합니다. 배 일이 힘들기도 하지만 판매 경영을 배우고 싶어서 경매 보조를 하면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 잘 있었어요. 아이들을 보기만 해도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아빠 일수 씨입니다. 오늘 저녁은 아이들을 위해 손수 잡은 문어를 가져왔습니다. 참문어는 육질이 단단하고 탱글해 꼭 특별한 요리법이 아니어도 그 맛이 일품이라는데요. 먹자. 문어에는 힘을 내게 하는 타우린 성분이 많아서 기력 회복에도 좋고요. 영양소도 풍부해서 자라는 아이들에게도 으뜸인 영양식인데요. 어때, 알아나? 많이 있다. 많이 있지. 어부이자 아빠인 일수 씨에게 이보다 더 힘이 나고 행복하게 만드는 말도 없겠죠. 맛있게 잘 먹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니 일수 씨도 오늘 고생한 모든 게 씻은 듯 다 날아갑니다. 잘게 우리 아란이가 춤을 진짜 잘 춘대. 아 그래가지고 아란이 한번 춤 한번 봐봐. 얼마나 잘 춘지. 그래갖고 아이 춤 본다고? 오케이? 오케이. 가족을 위해 하루 종일 애쓴 아빠를 위해 딸 아람이가 준비한 깜짝 선물. 사랑스러운 딸이 부리는 재롱에 더욱더 행복해지는 저녁 시간입니다. 아유 정말 귀엽죠? 두 아이의 아빠이자 가장인 일수 씨. 아이의 재롱을 보며 오늘도 다짐하는 게 있는데요. 애들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애들 하고 싶은 거 뭐 먹고 싶은 거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좋은 거지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그러려고 열심히 일하고 배하면서 하는 거죠. 뭐. 다 그리 살잖아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바닷일을 업으로 삼은 통발 문어잡이 어부 일수 씨. 그가 오늘도 바다로 나가는 이유는 바로 가족의 웃음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겠죠. 세상에서 가장 멋진 슈퍼맨 아빠 일수 씨.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